시왕 리오. 거런님, 거런님. 뭐야? 왜 그러고 있어? 가라님이 때렸잖아요. 꿈이었구나. 대체 무슨 꿈을 꾸셨기에? 우리 어릴 때 안개 행성에서 우주애정 놀이하던 꿈. 잠깐, 안개? 그래, 바로 그거야. 안개?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안개에 휩싸이면 인간들은 큰 혼란에 빠져 불행해질 겁니다. 좋다. 미스트를 불러들여라. 네. 슬슬 거슬리는군. 단단단.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다들 뭐야? 단테, 단초!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놓고 날 괴롭히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카라님이 절 때렸잖아요. 나는 안개 외계인 미스트. 온 세상에 나의 안개로 감싸버리겠죠. 오늘은 누가 많이 잡는지 대결하러 온 거 알고 있지? 영웅의 낚시 실력이 뭔지 보여주지! 누가 이기나 보자고! 정말 안 잡히네. 아, 물고기가 있긴 한 거야. 여기 잘 잡힌다면서? 원래는 그랬다고! 리오님이 망신당하게 할 순 없어. 아, 배고파. 우리 괜히 왔나 봐. 이제 됐어. 낚시 따위 평생 안 할 거야! 리오! 잡혔나 본데? 뭐? 저기! 야호! 잡았다! 낚시 안 한다며? 물고기도 누가 진정한 영웅인지 알고 있군. 나도 금방 잡아주겠어! 잡는 게 아니야. 영웅에겐 물고기들이 알아서 모여들지. 리오님, 마음껏 자랑하세요. 아, 또 왔다! 자! 계속 잡는 거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다. 그럼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 마음의 눈? 좋아. 그렇다면 나도. 모두 안개 속에서 불행해지는 거다. 갑자기 웬 안개가?
아, 앞이 안 보여! 이제 그만 포기해. 몇 시간째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볼트. 마음의 눈. 왔다! 내가 잡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잖아. 리오가 말한 대로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되는데? 고마워, 리오. 그럴 리가. 갑자기 안개가 끼는군. 일기예보엔 그런 말 없었는데. 그러게. 하루 종일 맑고 오후부터는. 호출이군. 모두 가자. 야! 리더는 나라고! 같이 가! 자, 이걸 봐라. 외계인 미스트가 블루시티를 안개로 뒤덮어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웅이 나서야 할 순간이군. 나서기 전에 내가 한 번에 해결할게. 외계인의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좋다. 즉시 출동해서 외계인을 물리쳐라. 네, 사령관님. 이미 통대 S. 발신! 대로 아주 잘 되고 있어. 볼트, 세미, 맥스, 루시, 리오, 미니특공대 X. 왔구나. 오늘이야말로 끝을 내주마. 모두 공격! 좋아, 뛰어! 내가 상대해 주지. 어메이징 쉣! 네가 나서길 기다렸지. 제법이구나.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마. 이런, 어디로 사라진 거야? 모두 조심해! 어디서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 별거 아니잖아, 미니 특공대. 자, 그럼 슬슬 끝을 내볼까?
뭐야? 일기예보대로야. 오후에 강한 바람이 분다고 했거든. 더 이상 안개는 안 통해. 엑스디스크 웨이브 스완. 속의 그림자. 한심한 것들. 바람 부는 날 한계라니 대단한 작전이군요. 당장 물러가라. 체노스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좋다. 더 이상 실수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제노스님. 아, 왜 이러세요? 이러다 쫓겨나면 어쩔 거야? 무능한 너희들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무능하다고요? 작전을 세운 건 카라님이잖아요. 너희들이 일기예보만 알아봤어도 이런 일 없잖아. 카라님 작전 자체가 허점투성이라고요. 맞아요. 너희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 그래요. 그렇다면 단단단 해체. 네. 이제 너희랑은 끝이야. 해체해버렸네. 나타났구나, 이 나쁜 외계인. 어? 미니 특검 대가 상대해 주지. 여기서는 미니 특공대가 영이구나. 어릴 땐 우리도 정의의 우주 해적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지? 걸려들었군. 잠깐! 안 돼요! 저기 카라님이 계십니다! 절대 쏘면 안 돼요! 미니 특공대를 단숨에 없앨 좋은 기회인데 카라가 왜 저기 있는 겁니까? 멋대로 행동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지요! 안 돼! 감사합니다. 어? 저기. 저건 미사일이야. 안 돼. 엑스 디스크. 썬더 울프.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네, 괜찮아요. 너무 멋있어요, 블루. 내가 할 말이죠. 아이들을 구해주려고 했잖아요. 볼트, 지금 부두에 미스트가 나타났어. 알았어, 바로 갈게. 그럼 아이들을 부탁할게요. 네. 고마워요, 미스트 꼰대. 멋있다. 모두 조심해. 오늘의 날씨는 확인했다. 이번에야말로 안개 지옥의 맛을 보여주지. 이런,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 함정이야!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소리가 울려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찾아내지 않으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다. 바로 그거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다. 저기다. 나를 찾아내다니. 그렇다면 물 속에선 안개를 못 만들지. 더블 소드건 엑스. 제노스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숨의 끝을 내자! 닫아라! 건 스트라이크! 뭐야? 어디로 사라진 거지?
순간적으로 안개처럼 변하고 있어. 이 상태로는 공격도 안 통해. 지난번처럼 강력한 바람이라도 불면. 바람? 그거다 볼트! 합체해야 해! 아! 포톤 허리케인! 그렇지! 허리케인에 포함된 전기장이 저 녀석이 연기처럼 변하는 걸 막아줄 거야! 좋았어! 합체다! 특공 펜타트론! 합체! 자, 받아라! 포톤 허리케인! 아니 이럴 수가. 좋았어. 이제 더 이상 안개처럼 변할 수 없을 거다. 마지막이다. 코스모 웨이브. 살아계셔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단단단 재결상이죠? 앞으로도 제노스님을 위해 힘내자고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단단단의 결심. 저건 미사일이야.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아, 네, 괜찮아요. 너무 멋있어요, 블루. 카라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작전 회의 중이잖아요. 어? 미니 특공대를 쓰러뜨릴 작전을 생각해야죠. 그렇지. 그런데 카라님, 방금 전에 너무 멋있어요, 블루. 이러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설마 미니 특공대 블루인가요? 무슨 소리야? 그딴 녀석이 뭐가 멋지다고. 아휴, 왜 때려요? 멋지다고 한 건 카라님이잖아요. 그 녀석은 저기야. 누가 뭐래요? 사실 뭐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 이제 모르겠어. 네? 아, 저건. 멋진 캠핑카지. 아는 사람한테 싸게 샀지만 새 건 못지 않다고.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주 안 좋은 예감이 드는군. 아, 나도. 모두 캠핑 가자! 역시! 출발! 실수! 이제 감 잡았어! 자, 새로운 작전은 어떻게 됐죠? 그게... 저... 좋은 생각이 안 나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정말 쓸모없는 분들이군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요. 내 이름은 부시! 세상의 모든 금속을 녹슬게 만들어버리겠다!
땅으로 내려가세요. 제노스님의 명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라님. 왜? 이젠 제노스님을 위해 싸우기 싫은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짓을 계속하니까 우리도 불행해지는 것 같다고요. 어차피 우린 원래부터 제노스님의 부하도 아니었잖아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멀었냐? 쉿! 다 왔어. 너희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곳에 와버렸잖아. 죄송합니다. 식식 부시. 여기도 부식시킬 건 많아. 이건 옳지 않아. 저기 울렁거리요. 지옥이 따로 없구나. 언제 도착하는 거야? 저길 봐! 저 외계인의 짓이야! 이런 곳에 외계인이라니! 빨리 출동하자!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고! 카라님! 미래특공대가 오면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멈춰! 어? 너는 빨리 공격해! 좋아, 우리도 가자. 보여주지! 다 녹슬게 해주마! 위험해, 블루! 보쉬! 카라님! 나도 모르게. 뭐야? 왜 파괴하는 거지? 실수라고 실수. 무슨 짓이야? 나도 실수다. 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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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기들끼리 싸우네? 그렇다면 우리에겐 좋은 기회지. 영웅이란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법. 더블 소드건 엑스.
필소지건 합체! 제! 더 이상은 무리야! 퇴각이다! 어리석은 것들! 죄송합니다. 이젠 도움이 안 되다 못해 방해까지 되는군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방해만 되는 저희들이 그만두는 건 어떨까요? 단정! 솔직히 카라님도 같은 생각이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배신하겠다는 건가? 배신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제노스님도 저희 쓸모없다고 생각하실 테니. 그래, 쓸모가 없다면 없어지는 게 맞겠지. 나 제노스의 부활하는 영광을 스스로 버리겠다니 용서할 수 없다! 제노스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단단단은 제게 맡겨주시지요. 좋은 생각이라. 좋다. 네가 처리해라. 당신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지요. 공을 세우고 당당하게 그만두세요. 부식을 도와 미니트 공대의 합체 로봇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엄청 강한 로봇인데요. 게다가 우리 담보 제트까지 부식되는 거 아닌가요? 걱정 없습니다. 당신들 로봇에는 이미 특수 코팅을 해두었지요. 미니트 공대의 합체 로봇만 쓰러뜨리면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알았어요. 가자, 단테, 단총. 이것이 단단단의 마지막 싸움이야. 네! 단단단, 마지막 임무. 텐트 설치 완료! 집 마당에서까지 꼭 캠핑을 해야겠냐고! 캠핑을 못 갔으니 여기서라도 해야지! 마당에서 캠핑이라니 너무 재밌겠다! 그런가?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등장이오! 안 돼! 내 라면이! 외계인 또 나타났어! 출동이다! 멈춰라! 또 너냐? 영웅이란 악당을 물리치는 법! 악당한테 혼 좀 놔볼래? 영웅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간다! 헤아! 지태! 두다! 이런! 뭐지? 리오, 당하고 있었던 거야? 뭐라고? 딱 맞춰서 왔지? 늦었어! 이번이야말로 끝을 내주마! 쉿쉿쉿쉿! 바로 저거야!
어림없지. 지금이다! 더블 소드건 X! 더블 소드건 합체! 진짜! 끝내주지! 엑스티스크 손 고릴라! 제노스는 저에게 마지막 기물! 특공 펜타엑스 머신! 발진! 어림없다! 포톤 허리케인! 좋아! 부식 광선을 쏠 틈을 주지 말아야 해! 한 번 더 간다! 저 녀석만 쓰러뜨리면 우리는 자유다! 가자! 네, 카라딘! 이런... 전혀 움직이질 않아! 잘했다! 으쌰! 전면 장갑판 부식 진행 중! 이런... 제발 좀 떨어져라!
그런다고 놔줄 것 같냐? 블루, 너만이라도 도망가. 카라님, 뭔가 이상합니다. 담보 제트도 부식이 되고 있어요. 떨어지려고 했지만 조정도 되지 않고요. 뭐? 특수 코팅을 했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조드, 우릴 속였구나. 제노스님을 배신했으니 당해도 싸지요. 자폭장치가 작동되었습니다. 자폭장치가 작동되었습니다. 자폭장치? 마지막으로 제노스님께 도움이 될 기회를 드린 겁니다. 미니 특공대와 함께 사라져 주시죠. 이럴 수가.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폭발까지 120초. 어떻게 하면 좋지? 카라님, 마약을 대비해서 담보제트 비상탈출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역시 단테야. 근데 부식광선 때문에 작동되는 탈출 장치는 하나뿐입니다. 한 사람만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폭발까지 90초. 가세요, 카라님. 그래요, 우리가 남을게요. 뭐라고? 내가 너희 놔두고 가긴 어딜 가. 단단단은 죽을 때까지 함께야. 제발 떨어져라. 뭐야? 방금 충격으로 장갑의 일부가 부서졌어요. 단테, 단초, 기회다. 부서진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뒤에 있는 로봇의 출력이 떨어졌어. 지금이라면 부식 광선을 피할 수 있어. 아니, 저 광선을 이용해. 무슨 소리야? 어차피 적의 로봇과 붙어있는 상태로는 제대로 싸울 수 없어. 적의 와이어와 등 쪽의 장갑판을 부식시킨 다음 단숨에 떨쳐내는 거야. 좋은 작전이군. 자, 와라! 40초. 조금만 더. 30초. 탈출이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던져지고 있습니다. 10초. 몇 초밖에 안 남았어. 무조건 탈출해야 해. 뭐지? 우리가 던질 로봇이 갑자기 폭발했어! 저길 봐! 저 녀석들은